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할 건데 하나는 45회 시험 관련돼서 이제 책임 근제 과목을 우리 학원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제가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라는 부분 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책임 근제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려면 먼저 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교재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갑자기 철학 시간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시간 한 30분 정도 가질 겁니다. 같이 한번 이제 이야기 해보면은 보통 이제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요 시점이죠. 기본 강의를 합니다. 기본 강의를 진행을 하고 과거에는 한 6주 정도 했는데 지금 한 7주 정도 합니다. 7주 정도 진행을 하고요. 과목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책임 근제를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월부터 2월에는 주로 유해생들 분들이 뭘 해야 될지 가장 좀 애매한 시기거든요. 왜? 그나마 1차를 봐야 되는 분들은 이제 1차를 시작하기 시작해요. 11월, 12월에 2차 공부했던 걸 한번 복습하면서 1차 공부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3월 정도까지 보통 4월 중하순에 1차 시험이 있다 보니까 주로 3, 4월 달에는 1차에 전념을 하시고 1, 2월 달에는 기존에 배웠던 걸 복습하는 개념으로 접근들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유해생들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이 없잖아요. 이미 봤잖아요. 면제거나 또는 전년대 본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뭐 선행 문제풀이라고 하긴 하는데 주로 이때 하는 거는요.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 다 풀어봅니다. 그리고 플러스 약간의 문제를 예상 문제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때 1, 2월 달에는요. 그럼 3, 4월 달은 뭐하냐? 여러분들 복습해야죠. 저는 쉬고요. 쉬는 건 아니고 3, 4월 달 되면 뭐 1차나 다른 과목도 있으니까 1차가 끝나고 이제 5월부터 6월까지 요때가 본격적인 문제풀이입니다. 선행은 아니고 문제풀이가 내려오는데 그러면 1, 2월 달하고 5, 6월 달하고 무슨 차이냐? 5, 6월 달에는 기출을 안 풀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요. 그 대신에 요 예상 문제는 증가가 됩니다. 유형별로 해서 훨씬 더 많은 유형. 그렇다고 해서 요 1, 2월 달에 하는 선행 문제 풀이 때 전혀 다른 문제들을 푸는 게 아니라 요 5, 6월 달에 푸는 문제 중에 일부를 발치해서 갖고 옵니다. 발치해서.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대부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6주 정도. 이것도 6주 정도.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내용을 똑같이 하는 건 아니고 기출 빠진 대신에 예상 문제가 좀 증가하는 편이고요. 여기는 기출을 위주로 하되 그래도 각각의 유형별로 예상 문제를 풀어서 한 작년 같은 경우는 8문제 정도 8문제가 12문제가 만들었고요. 그 문제를 그대로 와서 40문제로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하고 그 이후에 7월 이후에는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죠. 항상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모의고사 때가 조금 문제예요, 항상. 모의고사 때가. 다른 거는 다 뭐, 기본 강의든, 문제풀이든, 뭐든지 다 인강으로 100% 대체가 되는데,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인강 대체가 많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애는 갑자기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4, 5주차를 오프라인을 못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첨삭은 다 해드렸거든요. 첨삭은 다 해드렸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마지막 주 차는 보통 못 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다시 학원을 나와야 되냐 답안지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는 마지막 주 차를 이메일로 발송해드렸어요. 이메일로. 그러니까 모의고사 실제 첨삭은 다 했죠. 회차별로. 근데 이건 원하는 분들만 마지막 차 수는 원하는 분들만 이렇게 해서 총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하니까 참고해서 들어주시고요. 뭐 어떤 과정을 들어라, 어떤 과정은 반드시 들어라 이런 거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나는 기본 과정만 보고 합격할 수도 있고요. 모의고사까지 다 하고도 떨어질 수 있어요. 네. 제가 올해 우리 학원에 웬만한 강사분들도 그렇겠지만 올해 그 영광스러운 일 한 가지와 영광스러운 일 두 가지죠. 두 가지와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 명예스러운 일 두 가지와 불명예스러운 일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올해도 역시
저랑 제 수업을 들었던 분이 수학 합격했다는 거 신체. 두 번째는 그래도 책임 문제 최다 합격생 배출한 거까지는 명예스럽죠. 근데 불명예스러운 거는 역시나 다를까 최다 불합격생을 배출한 강사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많이 들으니까. 가장 많이 들으니까 가장 많이 합격도 하고 가장 많이 불합격도 하죠.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는 보통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는 이유는 손해사정사 2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게 되면은 이 책임근제 과목에 힘을 좀 빼고 의학 이론 공부 더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올해는 안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60점 넘기게 만들 거예요.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야지 욕을 안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아, 60점 넘게 막 취득을 했는데 불합격했다. 그건 제 잘못 아니거든요. 여러분들과 다른 강사분들 잘못이 제 잘못은 아니에요. 예. 절대 이제는 합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점수를 올리는 방법. 그러니까 한번 커트라인 60점 만들어 보게요. 커트라인은 60점 이상 못 올라가요. 맥시멈이 60점입니다. 왜? 60점 이상은 전원 합격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정 인원보다 두 배가 돼도요 합격시켜야 돼요. 예전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여기 대부분 보니까 쭉 스캔해 보니까 수능 세대이신 것 같은데 저도 수능 세대예요. 근데 저 선배들 보면 학력고사 세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학력고사 끝물대니까 마지막 학번일 거예요. 그때 학력고사 문제가 좀 쉬웠어요. 평이하게 나왔어. 근데 각 학교별로 어떤 장학금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을 설정해놨어.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점수가 높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선지망 후시험이니까 먼저 대학을 지원하고 시험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학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재단들이 난리가 난 거야. 갑자기 장학금을 더 많이 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줘야 되겠지. 약속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손해사정사도 과목별 과락 없이 40점 이상 취득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균 60점이 넘으면 전원 합격입니다. 단 60점이 넘는 사람이 합격 예정 인원에 미달할 경우 그 합격 예정 인원까지 선발한다고 돼 있어요. 이 당연한 얘기를 제가 아는 모 후배가 시험 잘 봤다고 그리고 평이했다고 보훈개발원에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개발원 답이 그렇게 왔죠. 60점 이상이면 전원 합격이다. 근데 역시 아직까지 최근에 들어서 60점 넘는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적으로 60점 넘겨가지고 합격하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목차를 한번 볼게요. 목차만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해서 컨텐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챕터가 1부터 4까지, 챕터가 1부터 4까지 있는데 복잡하게 이제 그 정도만 보시고요. 여기 실판을 보세요. 설명을 드릴게요. 가끔 제가 글씨가 약간 우상향할 수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수평인데 앞에서 보면 우상향할 때가 좀 있어요. 이상하더라고. 그려놓고 보니까. 이렇게 갑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봐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사람. 그리고 이쪽에, 이쪽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갑은 뭘 하다가 자기가 그 다른 사람한테 공을 던져야 되는 상황인데 야구공을 아니 볼링공 할까요? 무거운 공으로? 네. 뭔가를 줘야 되는데 실수로 해서 잘못 조준하는 바람에 을한테 간 거예요. 을을. 을한테. 그럼 을은 가만히 있다가 뻥 맞은 거예요. 머리를. 야구공을 저쪽 제가 저 뒤로 던져야 되는데 모르고 옆으로 던진 거예요. 옆으로 던진 거예요. 재고가 안 된 정도가 아니죠. 그냥 뭐 완전히 이상한 쪽으로 갔죠. 그래서 을이 부상을 입었다고 볼게요. 부상을 입었다고. 갑이 어떤 행위를 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해서 을이 부상을 입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요. 누가 나 다치겠어? 누가 나를 다치겠어? 그럼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죠. 뭐부터 할 것 같아요?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얘기를 못하는데 분명히 그렇게 막 물어내 막 이런 거 얘기한다고 미쳤습니까? 병원부터 가야죠. 다쳤으면 병원부터 가야죠. 가서 치료받고 그 다음에 정신 차리면은 이제 찾아가겠죠.
나를 때린 사람한테. 그러니까 결국 을은 부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고 갑한테 찾아갔어요. 방문. 정중히 방문. 야, 네가 잘못해서 나 다쳤는데 어떻게 할래? 이건 아주 예의 바른 분 얘기고 어떻게 할래? 조금 더 톤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야, 치료비 얼마 났어? 내놔! 라고 하고 조금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해는 이, 눈에는 눈, 너도 맞아봐 하겠죠? 뭔가 누군가 나를 다치겠다 하면은 이 사람은 상대방한테 내가 들어간 치료비가 될지 여러 가지 내 손해들을 물어달라고 한다고요. 분명히 부상을 입음으로써 을에게는 손해라는 게 발생이 됐겠죠. 손실. 그러니까 손해라고 하면 좀 애매하니까 손실이라고 할게요. 손실. 이 손실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치료비도 될 수가 있겠지만 뭐 내가 벌어야 될 것도 못 벌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손실도 있을 겁니다. 요즘 이제 손실보상금, 소상공인들 손실보상금 한다고 하는데 문제예요, 문제. 나라가 문제야. 그건 보상, 그건 일종의 보상이 맞겠지만 가끔 나라가 잘못해서 그 국민들한테 뭔가 줘야 될 때도 배상금이나 보상금이나 배상금이라는 표현 안 쓰고 지원금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지원금이라는 단어. 같은 돈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달라요. 손해 배상, 배상금이라는 건 물어준다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물어주는 게 배상이고 지원금은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잘못한 거 없어. 단지 당신이 딱 해서 주는 거야. 이게 지원금이거든요. 그리고 보상이라는 거는 이게 어떤 책임관계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계약관계나 여러 가지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약간 지원금 성격이에요. 나라가 주는 보상금은 지원금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손실이 발생됐고 당연히 갑을 방문해서 갑에게 뭔가를 하겠죠. 요거를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라고 합니다. 물어내 이거예요. 물어내. 갑의 행위로 인해서 을에게 손실이 생기고 그러면 당연히 을은 갑에게 물어내라고 하겠죠. 손해배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챕터 1에서는 뭘 공부할 거냐면은 이 관계예요. 지금 이 관계. 갑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떤 행위를 해서 을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하면은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를 논하는 게 챕터 1입니다. 챕터 1. 뭐 그러면 여러 가지 있겠죠. 저는 행위에는 내가 한 행위도 있고요. 내가 하지 않은 행위도 있어.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인 어떤 민법은 내가 잘못한 걸 해주겠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보니까 쭉 보니까 아이들이 있으실지 없을지 모르겠고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아이들이 잘못했어. 우리 그런 얘기하죠. 애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하죠. 처음에는 뭐 초등학교 아이들끼리 다퉈가지고 양쪽 부모님이 와서 뭐 하는데 갑자기 부모들이 흥분해갖고 자기네들 싸워요 막. 근데 그러듯이 결국은 내가 아니지만 나하고 어떤 관계 때문에 대신 책임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포괄적인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꼭 내가 한 행위만 아니에요. 꼭 내가 한 행위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거를 배우는 게 우리가 챕터 1에서 배울 거예요. 1에서. 그러면은 2에서는 뭘 배우냐? 아, 을에게 생긴 손실, 손해.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이냐? 아, 얼만지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니 뭐니 해도 돈인데. 그냥 나 피해 커. 피해 작어.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에게 생긴 손해, 손실이 얼마다라는 걸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달라고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야 네가 알아서 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또 이견이 생긴다고요. 어 그래? 그럼 내가 알아서 줄게. 100원짜리 하나 줘. 어 얼마 썼는지 너 치료비? 뭐 빨간약 바르고 뭐 했겠지? 아 5천원 줄게.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10만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 손실이 손해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어떻게 구하는지를 배우는 게 챕터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금, 그러니까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챕터 2에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챕터 3은 여기 이제 뿅 하고 나타나. 뿅 하고 나타나. 특정 보험사 얘기 안 할 거예요. 하도 뭐
다른 과목에서 제가 특정 보험사를 얘기하니까 제가 그 회사 출신인지 알고 있어요. 특정 보험사 얘기 안 할게요. 보험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보험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보니까 뭐 의리보험을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재산보험, 상해, 예, 상해보험 들어올 수 있죠. 그거 말고 갑이 들어온다고. 갑이 잘못한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한 갑이 보험을 들었다고 봐요. 갑하고 보험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거야. 보험 계약이. 내가 어떤 사고 치면은 네가 물어줘. 내가 사고 쳐서 생긴 손실을 물어줘. 이런 개념이죠. 볼게요. 을에게 손해가 생겨서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더니 갑이 물어줬어. 배상을 했다고 볼게요. 손해 배상을 물어주는 겁니다. 물어주면은 요 손실이란 녀석은 어디로 가 있어요? 을에게 있어요? 아니면 갑에게 가요? 갑이 을한테 물어줬다고요. 이 사람이 100의 손실이 생겼는데 갑이 을한테 100을 물어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머니 빈 사람은 누구예요? 갑이겠죠. 갑에게 100이라는 손실이 생겼겠죠. 그런 거를 보상해 주겠다고 계약을 맺는 게 보험 계약입니다. 배상 책임 계약이에요. 피보험자, 즉 계약을 맺게 되면은 갑은 피보험자가 될 것이고 뭐 보험 계약자가 될 수도 있고 같이 추가해서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차이는 아시죠? 돈 내는 사람 계약자, 돈 받는 사람 피보험자예요. 돈 내는 사람 계약자, 돈 받는 사람 피보험자. 같은 사람이 되면은 뭐예요? 자기를 위한 보험이죠. 갑자기 보험 계약법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갖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타인을 위한 보험이잖아요.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얘기는 결국은 갑이 계약을 맺었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해서 누군가에게 손실이 생겨서 그걸 물어줌으로써 손해가 생기면 그거 채워줘. 이게 이제 보험 계약이에요. 그러면은 갑이 결국은 을한테 배상을 해줘서 손실이 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갑은 이제 보험사에 청구를 하겠죠. 뭐? 보험금 청구를 합니다. 야, 너랑 계약 맺은 내용에 따라 이러이러한 사고가 있어서 손실이 생겼어. 그거 달라고 청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니까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이제 계약 조건이 있겠죠. 계약 조건을 살펴보고 100은 발생이 됐지만 나하고 너하고 계약한 거는 100을 못 줘. 왜? 뭐 한도가 50이랄지. 나는 50까지만 줄게라고 돼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네가 100이라는 어떤 손실이 생기면은 10% 빼고 줄게. 90을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병원에 수진 가시면 진료 가시면은 우리 건강보험 적용 받죠. 건강보험 적용받는다고 여러분들 본인 부담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네. 일정 부분을 내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조건에 따라 빼고 주겠죠. 예를 들어서 90이라고 봐요. 90. 100이 아니라 90. 이때 주는 거는 우리가 보상이라고 합니다. 보상. 배상하고 보상은 다른 거예요. 여기는 계약에 의해서 주는 게 보상이고 여기는 뭔가 잘못해서 주는 게 배상이에요. 이런 어떤 보험회사와 갑이 가입하고 있는 갑이 보험 계약 관계에 따라 보험금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얼마를 줄 것이냐 즉 면부채 책임이 있냐 없냐 면부채기에 책임이 있냐 없냐 즉 보험회사가 피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줄 책임이 있냐 없냐 이게 면부채기고 둘째 그 다음에 지급보험금이겠죠. 얼마를 줄 것이냐 이거 이 두 가지를 챕터 3에서 공부를 합니다. 챕터 3에서 그래서 이제 배상 책임 보험 쪽으로 넘어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둘 중에 면부채과 지급보험금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꼭 좀 얄밉죠. 네. 저거랑 똑같잖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보상쟁이들은 네, 보상쟁이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면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면부책이라고. 즉 돈이 나가야 되지 말아야 될 사고에 돈이 나가는 거는요 제약이에요. 제약.
이건 진짜 죄를 짓는 거고, 나가는 게 조금 더 나가죠? 조금 더 나가거나 조금 덜 나가는 거는 그래도 용인이 돼요. 왜 그러냐? 여기 2에서 배우는 이 손해 있죠? 이 손해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어요. 아, 영수증 있듯이 딱딱딱이면 괜찮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이 잘못해서 을이 부상을 입었어. 나는 정말 저 황천 가는 줄 알았어. 막 황천길 가는 줄 알고 정말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보니까 의외로 병명은 자가. 그러니까 막 인정되는 위자료, 정신적 피해 위자료에 대해서는 조금밖에 안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럴 수 있죠. 이 사람이 느낀 것보다 조금 나올 수 있다. 이건 어떤 사회적 약속이라기보다는 어느 일정의 관습, 뭐 이 정도 수준 뭐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시대가 바뀌면 또 바뀔 겁니다. 왜? 시대가 바뀌면 돈의 화폐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아, 요즘 여러분들 그 혹시 장 보세요, 장? 예? 요즘 마트 가서 장을 보면은 몇 개 고르지 않아도 가격 엄청 나오죠. 속된 말로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선배님이 그러셨어요. 학교 매점으로 불러. 그래서 만 원짜리 한 장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오래요. 사왔어. 하시는 말씀.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돼? 복학생 분이도 이거밖에 안 돼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야, 옛날에는 이 정도면 이 두 배를 사왔다고. 그만큼 가격이 쌌다는 얘기죠. 가격이 쌌다는 얘기고. 시대적으로 요즘 가격이 좀 비싸다는 얘기죠. 물가가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럼 그런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급보험금에 대해서는 여기 손해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급보험금은 조금 더 나가고 덜 나가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용인이 안 됩니다. 시험에서는 딱딱딱 떨어지게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떨어지는 숫자대로 계산하셔야 돼요. 이 보험 조건에 따라. 이제 챕터 3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배상책임 끝이에요, 이게. 배상책임 끝입니다. 근데 챕터 4가 왜 있냐? 이 근재보험 같은 경우에요.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 있죠? 자동차 보험도, 자동차 보험은 배상 책임하고 상해하고 섞여 있죠. 그걸 분리해보면 배상 책임이 더 커요.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가 훨씬 큽니다. 걔도 배상 책임 보험이에요.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근데 왜 걔는 따로 공부해요,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을 왜 따로 공부할까요? 뭐, 운행자 책임이 있어가지고? 아니요. 이미 얘는 하나의 종목일 정도로 보험이 커요, 시장이. 예전에 양대축이라고 했죠? 지금은 이제 자동차 보험이 좀 찌그러졌지만, 예전에 어떻게 해요?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거의 재산보험하고 자동차하고 거의 대등했다고요. 지금은 확실히 역전되어 있잖아요. 인보험 쪽이 훨씬 크니까. 과거에는 대등했다고요. 그전에는 더 컸어요. 초창기는 더 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상 책임이지만 별도로 떼놓은 거예요. 별도 떼놓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법률, 그 일반적인 배상 책임에서 적용되지 않는 일반, 새로운 법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운행자 책임. 운행자라는 녀석을 만들어 놓고 책임을 무겁게 만들어 놓은 보험이에요.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 떼놓은 거예요. 근재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근재보험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작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일으킨 두 개 정도로 보면은 하나는 이제 중화공업 쪽으로 우리나라가 좀 경제성장에 일조했죠. 한 축은 또 뭐예요? 건설 쪽이에요, 건설 쪽. 특히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저기, 어디예요? 중동. 각종 대규모 공사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많이 나갔거든요. 그리고 또 80년대 100만 원, 200만 원 막 신도시를 만들었죠. 요즘은 이제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갖고 난리지만 예전에 막 장난이가 만들었어요. 80년대 그 문민정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많이 그랬는데 건설 연기가 좋았다고요. 그리고 지금 과거에, 아,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산재보험 있죠. 산재보험 가입 강제 업체가 아주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이 산재가 점점 의무보험인 산재가 커지다 보니까 민영보험이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지금은 웬만한 업체들은 다 산재 가입 강제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도 산재보험 가입이 강제고요. 근데 저는 안 들어주더라고요. 대표이사는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이어서 저희들도 법인이 작으니까 임의가입이 돼요. 임의가입이. 임의가입 해놨습니다. 저도. 업무 중에 제 임무는 산재 처리 됩니다. 이건 좀 이해가 안 가죠. 사용자가 사용 좀 이상하죠? 업무 적용 해주도록 이제 법을 운용 중이에요. 그만큼 산재보험 가입이 강제화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근재보험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산재랑 연관이 돼요. 과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산재보험 의무가 아닌 사람들은 업무상 재해를 근재보험에서 커버를 합니다. 근데 얘가 커지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같은 시장 풍선효과라고 보면 한쪽 누르면 어떻게 한쪽 올라오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쪽이 산재야. 그럼 눌러지는 쪽은 뭐예요? 근재보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보통 국내 근재라고 하면은 대부분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과거에는 이러한 배상 책임에서도 이 근재 자체의 포지션이 상당히 컸어요. 근재에 대한 보험료 수준이 컸기 때문에 얘를 별도로 보통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과목을 만들 때 이렇게 분류를 해놨고, 근데 그럴 만한 이유도 있어요. 이유가 앞에서 배운, 여기서 지금 배우는 배상 책임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한 자동차의 운행자 책임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있듯이 이 근재보험 같은 경우도 다른 배상 책임들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 이유가 산재 초과 부분을 물어주는 게 대부분 근재예요. 그러니까 산재보험하고 연관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쪽은 어때요? 왼쪽은? 기존의 배상 책임들은 그런 게 없죠? 여기선 대표적인 이제 손익상계 방식이라는 게 나와요. 그 앞에서 받은 거를 공제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이쪽은 또 업무상 재해. 근재보험 같은 경우는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는 사람들 간의 문제예요. 사업주와 사업장과 근로자, 어떤 이런 관계들이다 보니까 챕터를 별도로 분류를 해놓은 거고, 특히나 뭐 손익상계 방식에 따라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별도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챕터 1, 2, 3을 잘 공부를 해야지 챕터 4는 땅 짚고 헤엄쳐요. 앞에 것만 잘해두면 뒤에는 되게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단점이 뭐냐? 왼쪽, 오른쪽이 따로라고 생각해요. 따로. 따로. 얘는 국밥입니다. 그냥. 따로 국밥이 아니라 하나의 국밥이에요. 국과 밥이 섞여있는 국밥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앞에 챕터 1, 2, 3만 잘 이해하시면 4는 앞에하고 차이 나는 부분만 잘 캐치하시고 추가적으로 암기해야 될 몇 가지만 암기하시면요. 수월하게 넘어가요. 근데 되게 어려워해. 제가 지금 올해 7년 차구나. 책임군제 7년 차 강의하거든요. 자동차를 9년 차 강의하고 있고. 근데 되게 어려워요. 근제를. 전 제일 쉬워. 근제가. 제일 쉬워요. 줄돈도 적고. 지급보험금도 적고. 되게 쉬운데 여러분들은 반대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로가 아니라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챕터 1부터 3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챕터 1, 2, 3 중에서 만약에 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은 얘입니다. 챕터 2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은요. 이상하게 이 챕터 1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중이 높게 나오진 않아요. 법리, 책임관계에 대해서 논화라고 해서 별도로 나왔던 건 몇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이 챕터 2, 손해배상금 구하는 걸 못 구하잖아요. 그러면 문 열고 나가셔야 돼요. 이 시험을 포기하셔야 돼요. 왜? 얘로 시작해서 얘로 끝나요. 배점은. 손해배상금을 못 구하는데 지급보험금 어떻게 구할 거예요? 맞잖아요. 면부책은 틀려도 지급보험금 구할 수 있어요. 얘만 잘 구하면은. 면부책은 OX예요. 물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 확률이 50대 50입니다. 손해배상금 어때요? 이게 하나의 항목이 아니죠. 여러 개 항목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2분의 1씩만 해도 확률이 어떻게 돼요? 계속 바뀌죠? 장난 아니에요. 이 N승분의 1이잖아요. 그렇게 확률이. 맞출 확률이. 정답을 맞출 확률이. 면부책은 OX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유는 몰라. 면부책은 맞춰. 여러분 자동차에서 사례 문제 풀다 보면 그럴 거예요. 어? 실무자들은요. 자동차 보험회사 실무자들은요. 그냥 보고 딱 보면 어 면책? 부책? 알아요. 근데 물어봐. 이거 왜 면책이야? 설명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들은 뭐 공부했던 수험생들은 설명하죠. 뭐 때문에 어떻게 하죠?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게 면부책이에요. 하지만 지급보험금은 안 그렇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고르려면 챕터 2를 잘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 챕터 4를 할 때도요. 일부 챕터 1이나 챕터 2, 3 내용을 잘 몰라도 챕터 4는 잘 풀어요. 챕터 4, 근제에 드는 이 손해배상금이 결정타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올해 제가 좀 저도 올해부터 올해는 밴드 운영해요. 네, 밴드 운영하는데 만들어놨고 근데 아쉬운 거는 단과 받는 분들은 초대를 못합니다. 너무 인원이 많아요. 네, 그래서 또 밴드에다가 올릴 때는 시기와 어떤 과정과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올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필요하면은 문제풀이 할 때 문제풀이에 있는 것도 끌어다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합반 형태에 수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방법을 전달해서 할 겁니다. 인강 넣는 분들 중에 빅포나 아니면 단과 종합반 넣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은 나중에 초대를 해드릴 거니까 그래서 좀 전달을 좀 할 거고 작년에는 이제 차량 쪽을 밴드를 했었는데 그래도 효과를 좀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별로 못 느끼겠는데 본인들은 느끼셨대요. 저는 별로 못 느끼는 게 거의 일방통행이었어요. 막 양방향이라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자료 만들고 이거 보세요 이런 거 있으니까 보세요 막 또 막판에도 예, 모의고사 과정 끝나고 한 시간 보통 2주 있는데 그 사이에 이런 거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던져드리는 거 이렇게 그런 것만 그냥 받아 드시더라고요. 양방향은 거의 몇 분 질문 안 들어와. 그래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했는데 막상 결과를 보니까 좀 좋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람이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신체 쪽으로 운영하고 차량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신체 운영 안 하고 차량 운영할 거고요. 번갈아 가면서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강의를 적어도 우리 학원 원장님하고 계약돼 있는 기간 동안 채워야 되겠죠. 아직 꽤 남았어요. 아직이요. 계약 기간이 좀 길어요. 왜 그렇게 계약을 길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쉬고 싶어요. 점점 저도 체력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만 8시간 쭉 논스톱으로 촬영하고 가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누워요. 예전에 한 2박 3일 동안 20시간 촬영해보고 한번 누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8시간만 해도 누워요. 그래서 좀 6시간 이상 못 하는데 그리고 아침에 과거 같으면 올라올 때 제가 오늘 새벽 4시 40분 차 타고 출발을 하거든요. 그럼 딱 도착하면 9시에서 9시 10분이에요. 학원에 도착하는 시간이. 어디가 놀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코로나 때문에 차에서 뭐 음식물 섭취 안 되잖아요. 물밖에. 아무것도 못 먹고 오는 거예요. 지금 배 꼬르륵 거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식사하고 오세요. 어떻게 된지요. 숙단가방 가리지 않고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그냥 있는 거 배출하는 거고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가져가야 되니까 꼭 식사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더 양쪽을 못해요. 시간은 많아요 지금. 시간은 많습니다. 예. 뭐 백수가 뭐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머리 자르러 가서 아주머니가 딱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그 코로나 백신 다 맞으셨죠? 예, 다 맞으셨겠죠. 전 내일 또 맞아요. 내일 또 맞습니다. 예, 부스터샷 맞는데 얀센으로 맞았다고 해서 또 맞으래요. 그래서 맞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아, 일해야 되는데 백신 맞으면 며칠 힘들잖아요. 일해야 되는데 해서 전 그랬죠. 맞고 쉬면 되죠. 맞고 쉬면 되죠. 그 뭐 며칠 쉬는 것 때문에 그런가. 더 편하게 일하고 해야지. 뭐라도 하나 생기면 어떡해요 요즘. 어우 중국은 장난 아니더라고요. 어디에서 확진자 한 명 나왔다 해도 6만 5천 명 검사했대요. 놀이동산에 6만 5천 명.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도 잘 좀 해주시고, 또, 아직까지는 조금, 뭐, 위드 코로나는 아니니까 주의들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 민폐 끼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